지휘자, 안전지휘자랑 개인적으로 연주도 했었잖아요. 지휘 너무 잘해요. 빨리 섭외 해주세요. 아유, 너무 네. 자, 안녕하세요. KBS 교향악단 첼로 부수석 윤여훈입니다.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3년도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Wonderful selection of repertoire, the conductor and solo lineup, very high standard. 그래서 그 라인업을 설명하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안디언 지휘자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디언 지휘자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올해가 벌써 12월 네, 다 지나갔네요. 12월이고 2023년 저의 나이도 하나씩 더 먹게 됐네요. 그렇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아시잖아요. 그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무엇보다 6월 달에 있었던 KBS 교향악단 때 로스트아크 네. 콘서트가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었죠. 엄청난 흥행을 했었죠. 네.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음악가로서의 이렇게 새로운 느낌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지낸 하반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시즌 라인업이 발표됐어요. 맞아요. 네. 혹시 내용 한번 보셨나요? 아, 쭉 이렇게 봤는데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아니, 한국에서 이런 공연들을 한 교향악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나라가 왔구나. 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굳이 유럽을 나갈 필요가 없구나. 아, 이렇게 음악회를 보러. 네. 네. 저는 KBS 교향악단에게 정말 큰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연주자로서 너무 즐겁고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내년 1월엔 무슨 공연 있죠? 네. 일단 프로그램이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진 피아니스트 선우예건 씨가 또 연주를 해줄 거고 뭐 그리그 피아노 쪽 같은 경우에는 선우예건의 그 멋진 피아노 연주에 이렇게 흠뻑 빠지시면 될 것 같은데 말로 5번 같은 경우에는 말로 교향곡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교향곡 중에 하나이고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에 나왔던 음악이었던 그 사악장의 아다지오토가 흐르고 근데 저는 말로 5번을 네. 처음 트럼펫에서 시작하는데 네. 너무 긴장될 것 같은 거예요. 엄청 긴장되죠. 그게 네. 우리가 말로 5번에서 5악장 총 통틀어서 입으로 따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트럼펫 나가는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힌 게 같은 음정으로 따다다단, 따다다단 가잖아요. 약간 희망으로 가는 듯하면서 승리로 내비치는 듯한데 갑자기 딱 코드가 바뀌면서 완전 나락으로 딱 떨어져요. 근데 보통 우리가 듣는 다른 음악들에서는 한 선율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을 넣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공간에서 뭔가 의구심, 그리고 희망, 나락 이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서두의 그 부분이 아마 전체 교향곡의 흐름을 약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저 그냥 지금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없어요 이 내용. 아, 네, 준비. 마음이 확 놓입니다. 네, 아주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2월 달에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11번 1905년도 피해 일요일을 네, 배경으로 1905년. 한 네, 네. 그렇죠. 그때 장면을 그린 게 2악장이 나오거든요. 네. 2악장에서 엄청난 폭발과 함께 약간 그 아비규환의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약간 영화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2악장이 흠뻑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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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연자는 또 닝펑 발리니스트 네. 그 프로코피피 발리온 협주곡 제1번을 또 연주를 네. 합니다. 닝펑 연주자는 네. 저 학교 같이 다녔었어요. 아, 진짜요? 베를린에서. 와. 네, 네. 엄청 잘해요. 너무 잘하죠. 파가니 콩쿠르 1등.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생긴 거는 잘하지 않게 생겼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지휘자는 엘리야후 임발. 임발. 네. 네. 아, 임발 같은 경우에는 뭐 지휘자들한테는 뭐 거의 영웅 같은 존재고 저 어린 시절에는 한국에 와서 뭐 지휘하는 거 거의 꿈도 못 꿀 뿐이었어요, 진짜로. 네. 근데 이 교향악단의 섭외력이. 정말 해가 바뀔수록 대단해지는 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5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5월에는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자인 안나 비니츠카야가 네. 네, 연주를 할 겁니다. 비니츠카야가 오잖아요.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럼 러시아 음악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라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연주할 거고요. 약간 보니까 음악 감독님께서 그 공연의 협주곡과 협연자에 맞아요. 따라서 맞아요. 교향곡을 선택을 네, 하시네요. 네. 지금 딱 보니까 네. 그 같은 맥락으로 공연 전체를 끌어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을 연주를 합니다. 네, 음악 감독님께서는 비슷한 색깔로 그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기존의 KBS 팬들과 애호가분들도 보시겠지만 로스트아크를 하면서 그때 또 대중 팬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이제 추천을 그렇죠. 막 드려야 될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라흐마니노프로 이루어진 이 공연은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멋진 선율과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공연이지 않을까 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은요. 아, 저 이 공연이 제일 기대돼요. 저는. 전임 지휘자께서 오시니까. 아니요. 아, 아 그래요? 오 마이 갓. 기돈 크레머. 아, 그렇죠. 네, 저는 기돈 크레머 너무 팬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제가 지휘하려고 계속 뭐 칭찬한 게 아니라 네. 기돈 크레머가 네. 아니, 섭외력이 이건 정말 아, 그렇죠. 거의 끝판왕들. 맞죠. 네. 네. 요엘레비 지휘자를 다시 만나는 것도 너무 기대되는 일이지만 네. 기돈 크레머를 저희 KBS에서 만난다. 너무 큰 이제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돈 크레머는 뭐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발리스트지만 또 하나 이분의 기획력과 아이디어는 맞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발티카 앙상블 네, 크레메르타 발티카. 네. 네. 그 요엘레비 지휘자가 스트라빈스키 불세를 전곡을 합니다. 근데 이 요엘레비 지휘자는 정말 대단한 거장인 게 뭐냐면 어떻게 그걸 다 외워서 하지도 아, 있지만 네. 외워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연주자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요. 난 이 지휘자가 뭐 외워서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이 분과 함께 하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그 파도를 타지만 순항하는 배를 타서 네. 그냥 잘 흘러가는 안정감이 네, 있어요. 연주를 그렇죠. 할 때. 예. 아, 저는 제일 그 기대되는 연주 중에 하나가 또 9월 1일 날 있을 예술연당에서 정명훈 선생님과 한재민 군의 예, 연주가 너무 기대됩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그렇죠. 뭐 음악은 벌써 거장의 소리가 나고 있죠. 요즘 가장 주목받는 가장 핫한 예, 첼리스트죠.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시작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왔었는데 누구나 다 거쳐가는 곡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근데 정말 잘하기엔 또 어려운 조금의 먼지가 껴있어도 이상해지는 그런 곡이라서 저는 이 한재민 첼리스트가 한국을 이끌어갈 첼리스트로 굳건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를 보면은 어려운 걸 쉽게 하고 쉬운 걸 더 쉽게 해요. 그래서 네. 가끔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난 저게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쉽게 하지? 반면에 걱정도 되는 거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거는 결국에 근육을 쓰고 그렇죠. 근육을 찢어주는 행위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고통이 없었으면 제가 또 이 팔을 보고 마음이 아파지는데 우리 안도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별한 뭐 관리 하시는 게 있나요? 관리요? 네, 지휘를 함에 있어서 그 자는 거죠. 뭐. 쉬는 게 한재민 첼리스트가 어떻게 또 음악을 만들어 갈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또 전명훈 선생님. 네. 그 사실 궁금했어요. 전명훈 선생님하고 또 많이 해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같이 연주할 때? 그냥 그분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음악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딱 서 있으면 존재감. 예. 네. 그 음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가 그분과 같이 음악이 딱 끝났을 때.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반응이 객석에서 또 왔을 때. 그렇죠. 11월 달이죠.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스위스 출신의 지휘자인 마리오 벤자고가 와서 연주를 하는데, 예전에 또 예테보리 그 수석 지휘자도 지냈던 분이시고, 이런 스위스 출신의 또 명장은 어떻게 음악을 꾸밀지 보는 부분에서의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바이올리스트 미도리가 와요. 네. 네. 뭐 워낙 말이 필요 없는 연주자시고. 네. 내년도 연주는 거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네. 느낌. 첼로도 있잖아요. 아, 있죠. 네. 있는데 언제 한번 또 요요마 같은 또 거장을 아, 한번 모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요요마. 합니다. 요요마. 아니, 저는 KBS 교향악단의 행보를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연주자들이 앞으로 매해 와서 연주할 거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니언 씨가 참여를 해서 네. 네. 여은 씨에게도 굉장히 행복한 연주들이 될 것 네,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네. 지휘자, 안지은 지휘자랑 개인적으로 연주도 했었잖아요. 지휘 너무 잘해요. 빨리 섭외해 주세요. 아유, 너무 네. 네. 자, 자, 내년도 마지막 연주는 항상 주된 그 메뉴죠. 그렇죠. 네. 이제 연말에 네. 항상 무조건 되는. 들어야 되는, 무조건 연주해야 되는. 네. 만약에 연주에 티켓을 못 구하면 음반으로 듣는 네. 그 베토벤 교향곡 9번 네. 합창인데, 교향곡 역사상 굉장히 대혁신이거든요. 교향곡에 합창단이 들어가. 그렇죠. 그리고 성악까지 들어가. 지금이야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뭐 말러 교향곡에서도 네. 느껴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그거는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이었고,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도 엄청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4악장의 첫 부분에 1악장, 2악장, 3악장의 동기들이 뭔가 주마등처럼 이렇게 한 번씩 탁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1악장에 나왔던 동기인데? 2악장, 3악장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그런 에피소드들,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이걸 한번 쑥 훑어보는 느낌을 받아요, 네, 사극장에서. 네. 그러면서 내가 올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살아보자 할 수 있는 결심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극장이 되지 않나. 네. 그러기 때문에 연말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저희도 연주자로서도 연주를 잘 했을 때 네. 아, 오늘 올해 한 해를 마무리를 잘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류가 남긴 시간 예술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말에 듣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한국 최고의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티켓을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는. 그럼 티켓을 구매하려면 결론은? 결론은 패키지를 빨리, 네, 빨리 하셔야죠. 패키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제 패키지 네. 소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홈쇼핑 여기 밑에 이거 내려가면 지나가면서 패키지 티켓으로 구매하시면요, R석과 S석 자리는 기존 100만 원이 넘어요. 사실 아니, 비싸면 비싼 거고. 아니야, 비싼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솔직히 유럽을 가면은 네. 지금 이 패키지 가격은 이미 나가는 돈이에요. 네. 비행기 값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가가지고 뭐 공연 한두 네. 개 보겠나요? 맞습니다. 절대 네.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석, 로얄석. 네. 실제로 알석 앉아봤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네, 좋죠. 네, 네. 좋은 자리에서 좋은 네. 연주와 유니온 씨 얼굴을 바로 코앞에서 보는 그 혜택을 네.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티켓 안 팔리겠네요. 로얄석 138만 원 정가인데 9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획기적이죠. 네. 네. 약간 세일즈 잘 못하시나 봐요. 아, 저 못합니다. 뭐 파는 거 못해요. 자, 한번 다시 네. 하시죠. 자, 피에타리 인키넨 음악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저희 음악적인 어떤 색깔, 뭐 연주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네, 지휘자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오케스트라의 색깔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젊은 지휘자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톡톡 튀는 그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들이 이제 음악들에 들어가는 것들도 보이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에도 그게 잘 반영되는 부분들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키네 지휘자가 80년생이라고 네, 알았어요? 맞아요. 형, 그죠? 형이죠. 인형. 네. 네.